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0시 2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. 이번에는 그 잠깐만요. 립밤을 좀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이 녹화를 끝으로 오늘은 더 이상 녹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다음 그 주말이 돼야 또 이제 녹화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고려사 6회, 고려사 그, 고려사 태조 6회 원문 강독을 이제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그 918년, 잠깐만요.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니까. 여기 보면 이제 918년 6월 21일 음력입니다. 음력이고 임술, 임술인데 이 임술날이죠. 이게 6월 20일이 임술날입니다. 이게 뭐냐면은 개술자입니다. 개술. 그러니까 이제 개날이다 그거죠. 이현, 찬박, 진령, 위시중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자는 뭐냐면 정미찬자입니다. 정미찬. 그리고 이것은 그 영화용. 요거는 그 바탕질. 한찬 박진령을 시중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. 시중으로 임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저기 처음에 내가 이 한찬이라는 걸 뭐 사람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직책의 명칭입니다. 한찬이란 그 직책이 있던 박진령을 시중으로 임명했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써이, 이 되살아날 소, 판단을 판, 마루종, 그 다음에 그 구슬간, 이런 얘기인데, 그래서 그 소판, 소판이라는 것도 이것이 무슨 그 직책, 고려시대의 직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소판 종관, 종관은 젊을 소, 할위, 이 중승 이런 얘기니까 어려서 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간살간, 그 다음에가 이것이 그 속일사입니다. 간살간 속일사, 단일행, 힘쓸무. 그러니까 뭐 간사하고 속이는 것을 단일행, 그렇게 행했다고 하죠. 간사함과 속이는 것을 즐겨서 행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간사하게 사기치는 것을 잘했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소판 종관, 소판 종관은 그 소판 종관은 어린 시절부터 중으로 중생활을 했으며 이 사람은 그 남을 속이고 간사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. 내군 장군, 요거는 무슨 자냐면은, 이게 또 어렵습니다, 이게. 이게 개싸울 은 자입니다, 개싸울 은. 요게 뭐냐면은,
그 도끼부자입니다. 도끼부. 그래서 내군 장군 그 은부 이러거든요. 내군 장군 뭐 개가 싸울 은 도끼부 이 자를 썼는데 뭐 개가 싸워가지고 뭐 도끼로 찍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잖아요. 어? 이 글자를 그대로 뜻한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개가 싸워서 도끼로 찍는 장군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 말이 안 되죠. 아마도 이것은 그 이두, 뭐 이두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전번에도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한글은 한문은 뜻글자라서 이 소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소리, 이 형태, 뭐 이런 거를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죠. 그래가지고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,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때는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에는 그 이두라는 거를 사용했다. 그러죠. 이두라는 건 뭐냐면 그대로 한문으로 쓰되, 글자는 그대로 한문으로 쓰되 음을 빌린다고 하죠. 소리를 빌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개가 싸울 은이고 도끼부자지만은 뭐 이렇게 뜻으로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음을 빌려서 쓴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내용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냥 은부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내군 장군 은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잖아요. 개가 싸워서 뭐 도끼로 찍는 장군 어쩌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내군 장군 은부는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틀림없이 이두라고는 봅니다.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은부라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어릴유 할위 그 다음에 그 머리 깎을 콘 칼겸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어려서 그 머리를 깎이고 칼을 받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. 그러니까 내군 장군 은부는 어려서 머리를 깎을 꾼이니까 어려서 어릴유 깎을 꾼 머리를 깎고 칼을 받는 그런 그 형벌을 받았다.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말이죠. 공결교 교원 취 가질 취 용 얼굴 용입니다. 그러니까 그 아주 언사가 매우 간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 다음 문장을 봅시다. 닭에 얻을 득 뭘 얻느냐? 다행할 행 활궁 후손 예 이게 이제 그 이것도 이걸 그냥 음을 읽으면 궁예가 되는 겁니다. 활궁 후손 예인데 이걸 뭐 뜻풀이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읽으면 궁예가 되는 겁니다. 예, 궁예로부터 다행할 행이니까 다행한 것을 뭐 얻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다행한 게 뭡니까? 신뢰를 얻었다. 궁예로부터 뭐 좋은 그 평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아주 공교할 교훈이니까 어려서부터 그 아주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겁니다.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언사가 아주 간사했다. 그래가지고 궁예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 조을호자입니다. 단일행 그 다음에가 그 장길침
불을 윤. 그래서 이제 뭘 좋아했느냐. 잠기고 뭘 불렀다. 불을 윤인데 봅시다. 마늘다. 빠지람. 그 다음에 어질량 선할선. 어진 사람을 불러서 어질고 선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침해하고 이런 것을 좋아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. 어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속일사 이랬단 말이죠.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랬단 말이죠. 착한 사람들을 그렇게 뭐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했단 얘기인데,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벨주자입니다. 벨주. 뭘 벤다. 우리는 그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잖아요. 이게 그 상황을 유추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. 뭘 벤다. 갑자기 뭘 벨, 갑자기 벨, 뭘 벤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럴 때 뭐를 베겠습니까? 목을 뱉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임술일에 개날에 한찬이라는 그 직함을 가졌던 박진령을 시중으로 임명했다. 소판종관 소위승 젊어 어려서부터 중이 되었고 그 간삼과 속이는 것을 좋아했다. 그다음에 내군 장군 은부 어려서부터 이제 머리를 깎고 그런 그 형벌을 받았다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간사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은부라는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머리를 깎고 칼을 받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. 그래서 언사가 매우 간사하고 아주 얼굴이가 용모가 단정해서 그 궁예로부터 신뢰를 얻었다. 그런데 그 이 사람이 은부라는 사람이 이 선량한 사람,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길 좋아했다. 그래서 그 죄로다가 목을 비는 그런 처벌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한문이라는 것이 말이죠.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한문을 지금 너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알았던 한문도 다시 보면 이게 긴가민가 하게 되고 많이 잊어먹었어요. 더군다나 그 한문을 이렇게 보고 읽는 것은 뭐 괜찮다 하는데 이 쓰는 것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한문을 쓰는 것은 한문을 사용하는 것은 그 되살리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한글만 가지고 100% 그 한글만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문을 쓸 일이 없어요. 그렇잖아요. 이 뭐 여러 사람이 통용되는 그런 데서 한문을 쓰면은 서로 이게 조화가 안 되고 상대방도 이게 잘 인식을 못하고 한문을 모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 일상생활에 한글만 쓰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한글만 쓰다 보니까 자꾸 이 한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되살리는 차원에서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계속 이렇게 한문을 쓰는 그런 유튜브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고려사 태조 6회 그 원문 강독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그래서 그 오늘은 그 내군 장군 여러분들한테 내가 끝내면서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이 은부라는 것이 틀림없이 이게 이두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뜻을 본다면은 개가 싸울 은, 그 다음에 도끼부. 개가 싸워서 뭐 도끼를 찍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, 개가 싸워서 도끼를 찍는 내군 장군이다.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
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음을 보니까 은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. 그래서 내군 장군 은부는 이렇게 되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이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고려사 태조 6회를 원문 강독을 해봤습니다.